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 언니입니다. Hey guys, it's me, Eunice. Well, 벌써부터 진짜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타는 계절이죠. 가을의 계절이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피부도 엄청 칙칙해지고 정말 또 특히 코 주변이나 아니면 입 주변에 화장이 많이 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뭘 해도 못생겼어. 뭔지 알죠? 그냥 뭘 해도 그냥 못생겼어.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우리 다? 제가 귀차니즘이 진짜 심해요. 그래서 정말 뭐 목표를 안 세우면 게을러지는데 그래서 소개팅을 겁나 잡았어요. 소개팅을 어마어마무시하게 잡았답니다. 제가 좀 빠른 시간 안에 피부가 화사해질 수 있고 좀 이뻐 보일 수 있는 그런 옷 아이템을 찾다가 요즘에 페이셜 오일이 진짜 핫하더라고요. 환절기라 그런지 정말 여기 뭐 everywhere 정말 여기저기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찾아보고 정말 좋은 오일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페이셜 오일의 장점과 또 단점들을 지금 이야기해 볼게요. 건조한 날씨엔 뭐 리치한 크림이나 다른 제품들도 좋지만 그래도 페이셜 오일은 다른 제품들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보습을 선사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뭐 지금이죠. Right now. 진짜 딱 요맘때 환절기 때 정말 많이 건조해지잖아요. 약간 앙앙 하면 진짜 속부터 완전 땡기는 그런 건조함인데 이럴 때 정말 세럼이나 아니면은 뭐 크림 다른 제품들보다 페이셜 오일을 쓰면은 저희 피부 속 깊숙이 좋은 성분들을 전달할 수 있어서 딱인 것 같아요. 오케이, 안다고. 페이셜 오일이 좋은 건 나도 안다기요. 하지만 저는 피부가 정말 예민하고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랑 진짜 공감하시겠지만 페이셜 오일에 대한 단점들을 또 무시할 수 없죠. 첫째, 뭔가 오일을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막 뾰루지한 두세 개가 올라오고 왕건이들 있죠? 막 올라왔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뭔가 확 뒤집어졌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두 번째, 오일 자체만으로도 좀 많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드름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 저처럼 아니면 예민한 피부, 지성 피부를 포함한 모든 피부 타입별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워시업 타입의 오일을 찾았습니다. 워시업 타입의 페이셜 오일은 페이셜 오일의 강력한 보습과 그리고 장점들을 다 가지고 가면서 제가 페이셜 오일에 대해서 우려했던 점들을 쏙쏙 빼냈어요. 제가 제품들을 찾던 중에 아베다 워시업 페이셜 오일이 되게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뭐 헤어랑 바디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현재 헤어 제품은 제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저는 바로 써봤죠. 자, 그리고 제가 또 혹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걸 보고 또 혹했어요. 근데 원래 브랜드들이 홍보할 때 막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 나눴는데 제가 봤던 거는 94%의 여성들이 피부가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졌고 정화됐다고 한다. 그래서 소개팅이 코앞에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투자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바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써본 거는 투라사라 어웨이크닝 리추얼 키트예요. 제가 너무 굴렸죠? 죄송해요. 투라사라 어웨이크닝 리추얼 키트입니다. 이 키트에는 페이셜 오일과 그리고 브러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말 아무리 좋은 제품이건 아무리 비싼 제품이건 뭐 유명한 제품이건 진짜 그거를 얼만큼 많이 바르던 각질 제거가 되지 않아 있으면 저희 피부에 그런 좋은 제품들이 흡수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일을 바르기 전에 이 브러쉬로 깨끗하게 물기 없는 피부에 한 1분 정도 마사지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밤새 잠들었던 사이에 몸에 쌓인 독소와 각질을 이 브러쉬로 없애는 거죠. 사람들이 데콜테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광대랑 이마 쪽부터 시작해서 롤링하듯이 중앙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또 이마부터 시작해서 림프절을 따라 쓸어 내려주세요. 이것도 중앙에서 바깥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출근하는 날 아니면은 목까지 해줘요. 그 다음은 이제 툴라사라 오일이에요. 전 오일을 한 4번 정도 펌핑해서 오일이 따뜻해지도록 손을 먼저 비벼요. 이렇게 하면 피부의 흡수도 더 잘 되고 기분도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진짜 좋아하고 아주 심플한 정말 쉬운 마사지법인데요. 자,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주시고 광대, 이마, 뼈가 튀어나온 부위뿐만이 아니라 팔자주름 쪽, 인중 쪽을 포함해서 얼굴 전체를 마사지해주세요.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시원해요. 특히 신기하게도 인중 쪽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1분 동안 마사지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 3분 동안 그냥 릴렉스하고 좀 쉬셨다가 그 다음에 클렌저로 세안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진짜 이걸 한 날 안 한 날 기초 화장품이 이제 피부에 먹는 거, 화장품이 잘 먹는 게 정말 달라요. 진짜 인정.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했던 유니 언니의 리얼 리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페이셜 브러쉬. 근데 정말 이 제품을 처음 썼을 때 뭔가 피부결이 정돈된다는 느낌이라 정말 자극 없이 각질 제거가 됐다 이 느낌을 진짜 팍 오실 거예요. 피부가 진짜 너무 예민해서 저는 약간 아하 바하 제품들 아니면 스크럽 제품들을 쉽게 못 쓰거든요. 자극 없이 정말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브러쉬를 만져봤을 때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얼굴에도 너무 부드러웠는데 그래도 제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나는 지금 괜찮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피부는 그게 약간 자극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많이 걱정됐거든요. 근데 딱 적당량의 자극을 제 피부한테 줘서 약간 즉각적인 각질 효과를 줬던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툴라사라 페이셜 오일입니다. 향부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아로마 향을 좋아하시면은 향이 강하지도 않고 되게 은은하면서 이렇게 퍼져오는데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2주 동안 매일매일 아침에 낮에 했어요. 이게 정말 한 번만 해봐도 약간의 이제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더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 진짜 컸어요. 제가 오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들을 정말 싹 깨준 오일이고요. 제가 제일 걱정했었던 막 피부가 전체적으로 막 뒤집어지거나 정말 여드름이 더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문제는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다면 꼭 써보세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환절기라 피부가 많이 칙칙하고 좀 많이 건조하신 분들, 빠른 시간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 저처럼 성인 여드름이나 아니면 여드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근데 오일이 너무 써보고 싶었던 분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정말 강추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아침 저녁 너무 추운데요. 따뜻하게 입고 다녀주시고요. 왜냐면 건강이 우리 최고니까. 툴라사라 사라사라 너무 고맙다. 언니가, 유니 언니가 다음에 한번 쏠게.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봐. 안녕. 빠이.